음향은 쌈, 영상도 쌈, 아키야말로 쌈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딕슨, 퓨즈, 메이플과 마호가니 혼합 셀입니다. 그리고 아우터 피니쉬, 그 커버링 피니쉬는 스위스 에보니 고급 목재인데요. 그걸로 피니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피니쉬의 드럼입니다. 딕슨은 대만산이고, 그 다음에 딕슨 퓨즈는 메이플인데, 국내산 메이플인데, 마호가니 젤을 한 겹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겉에는 C7이 단단한 피니쉬 플라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더 이쁘게 모아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후프는 다 파워풀이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이 드럼은 약간 이제 구모형 배지와 신형 배지 그런 게 좀 혼합이 되어 있는 조금 약간 AS 파트 개념의 드럼 쉘팩입니다. 그래서 피니쉬 같은 건 참고해 주시고, 배지는 그냥 신형 배지로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완성했습니다. 딕슨 퓨즈 스위스 에보니 피니쉬, 굉장히 고급진 피니쉬죠. 아, 우리 동역하는 유튜버 중에 스타트 드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영상에 나오는 드럼이 바로 이 딕슨 퓨즈 스위스 에보니 피니쉬입니다. 22인치 베이스, 18인치 깊이, 그 다음에 스위스 에보니 피니쉬, 이쪽은 라카, 이쪽은 라카 아니죠? 그 다음에 딕슨 퓨즈 신형 로고에다가 머플링 달려있고요. 그리고 말뚝은 보통 이거는 이제 더블 탑홀더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말뚝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스플래시나 뭐 그런 홀더를 하나 더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메모리랑 두 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 시스템. 그리고 헤드는 G2 클리어 헤드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여기 G2 클리어 스윗은 에보니 피니쉬. 스네어 드럼은 G1 코티드입니다. 전부 미제고요. 신형 로고죠? 베이스 드럼에도 신형 로고입니다. 근데 부형 로고죠? 부형 로고죠? 부형 로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5기통, 뭐 14인치 폴로탄도 옵션으로 공급은 가능한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5기통입니다. 스네어 드럼은 14인치고 깊이는 5입니다. 5. 근데 후프까지 계산하면 오반이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자꾸 후프까지 계산했냐 안 했냐가 제각각이라서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메이플 쉘인데 커버링은 피니쉬 플라이, 아우터 피니쉬, 뭐 다 똑같은 얘기죠. 피니쉬 플라이는 스위스 에보니 고급 목재고 소리를 좀 더 단단하게 모아줍니다. 그리고 안에 마호가니 쉘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쉘입니다. 자, 이상 딕슨 퓨즈 메이플 드럼 세트 언박싱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